희민아, 네가 왜 서울에 올라와야 되냐면, 내가 집에 들어가면 엄청 쓸쓸해. 혼자 있으니까. 9시에 들어가서 밥 해 먹으려면 거의 10시야. 뭐, 저기 밥 먹고 자기가 바빠. 내가 자기가 죽으려면 내려오는 게 아니고, 내가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올라올게. 올라와서 좀 정리 좀 해놓고 내려가 갈게. 2주 있다 올라오셨으면 오래 있다 가셔야죠. 와서 한 며칠 있다 올라. 한 이틀씩만 있어도 돼. 오래 있으란 말은 안 해. 네. 함께 있고 싶은 황혼의 부부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. 네. 이제 뭐 부부의 일상이 바뀌었을까요? 여전히 아내분 일단 분주합니다. 네. 뭐 하시죠? 어, 왔어? 뭐 하는 거야? 내가 오징어 구이하고 여기 또 맛있는 거 지금 닭백숙 해놨어. 볼래? 어, 그쵸, 잘 익었네. 나 너무 싫어하겠네 이제. 잠깐만, 이거 닭백숙 한번 볼래? 됐어. 어, 이게 그때 떨어지면 되거든. 가마솥에 백숙 보양식이죠. 남편 주려는 특별식인가 봐요. 네. 와, 닭다리 크기가 어마어마해요. 어마어마한데요? 네. 한 세 번만 왜 다 먹겠어? 먹여주니까 맛있지. 응? 잘 먹어봐야죠. 아, 뭔가 아름다워. 네. 자기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주말에 내려와서 이렇게 일 도와주니까 난 너무 고맙지. 그래갖고 이렇게 좀 자주 왔으면 좋겠다. 와서 와줘서 고맙고, 이제는 내가 서울로 좀 자주 올라갈게.